역시 취미는 다 돈입니다. 데카트론이랑 헬리녹스, 그리고 이게 탑박스에 들어가요.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정말 하나라도 없으면 정말 불편한 캠핑이 됩니다. 조금 좁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정말 진짜 억울한 걸 호소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전국 일주 때. 안녕하세요, 코코미입니다. 그동안 폭풍 업로드 됐던 저의 전국 일주 영상 다 보셨나요?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던 저의 모토캠핑 장비 소개와 함께 전국 일주 꿀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토캠핑 장비를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막 캠핑을 많이 자주 다니는 그런 캠핑 고수가 아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강아지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가족 취미가 뭐일까 고민을 하다가 오토캠핑을 시작을 했거든요. 오토캠핑을 하다가 오토바이 입문을 하게 되면서 모토캠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여가지고 캠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어린이 캠린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직 진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인스타 DM이랑 댓글로 모토캠핑 장비들 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토캠핑 장비 쭈루룩 소개를 해드리고 뒤이어서 전국 일주 꿀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토캠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모토캠핑으로 넘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모토캠핑을 시작하면서 오토캠핑을 다닐 때 썼던 장비들을 그래도 정말 몇 가지라도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역시 취미는 다 돈입니다. 모토캠핑 장비는 또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모토캠핑을 혼자 다닐 목적으로 산 거여가지고 진짜 새로 싹 다 샀어요. 오토캠핑은 차로 가니까 어찌어찌 꾸역꾸역 정말 차에다가 다 실으면 되거든요. 오토캠핑 그게 안 돼요. 장비의 무게랑 부피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저는 막 이렇게 큰 바이크로 가는 게 아니고 슈퍼커브 C125 작은 원동기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더 중요했어요.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캠핑 장비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피랑 무게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이 좋을수록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뜁니다. 제가 모토캠핑 장비를 구입했던 구매처는 크게 두 곳인데 데카트론이랑 헬리녹스예요. 헬리녹스는 진짜 너무 유명한 브랜드여서 다 아시죠? 이게 무게랑 부피를 생각했을 때 헬리녹스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정말 없어요, 없어. 저도 진짜 캠핑 초보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렴한 가격대에서 그나마 좀 쓸 수 있는 장비를 사고 싶었는데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테이블이랑 의자 정도는 헬리녹스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리녹스 제품은 두 가지인데 테이블이랑 의자예요. 테이블은 이거고 29cm라는 편집샵 사이트에서 12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제품명은 테이블1 제품이에요. 테이블1. 이게 지금 접혀있는 크기고요. 제 한 팔 길이 정도? 제 팔은 짧습니다. 아무튼 제 팔 길이 정도고 이게 진짜 가벼워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던졌다 봤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진짜 가볍고 설치나 조립도 쉽고 그래서 진짜 이거 만족.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자는 체어 제로 제품이고 아마 체어 원이라는 제품이 헬리녹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자일 텐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작고 더 가벼운 제품이에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11만원 주고 샀습니다. 아마 그냥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랑 똑같을 거예요. 두 개를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이고 이게 의자거든요. 한 이 정도? 두 개의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체어 제로는 체어 원보다는 조금 높이가 낮아가지고 체구가 큰 사람들이 앉기에는 아마 되게 불편할 거예요. 저한테는 좀 괜찮았고 그리고 이게 탑박스에 들어가요. 이것도 이렇게 제 거 55리터 탑박스에 다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리녹스 제품 구매하기 전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실제 부피랑 실제 무게 다 보고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캠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텐트, 침낭, 테이블, 의자, 그리고 불 피울 수 있는 거 이 다섯 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정말 하나라도 없으면 정말 불편한 캠핑이 됩니다. 만약 저처럼 작은 오토바이로 혼자 캠핑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헬리녹스 진짜 추천합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부피랑 무게를 정말 확 줄여주니까 진짜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헬리녹스 매장에 갔을 때 진짜 지갑이 텅텅 빌 뻔했어요. 정말 아니 실제로 봤는데 너무 가볍고 이 접혀져 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아니 이거면은 나의 모토캠이 정말 편해지겠는데 싶었어요. 그래서 다 사고 싶었지만 하지만 지갑이 텅텅 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선택으로 선택한 브랜드가 바로 데카트론입니다. 이게 데카트론이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아마 스포츠계 이케아라고 불리는 브랜드예요. 짠!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예요. 진짜 작죠? 퀵 하이커 울트라 라이트라는 2인용 텐트인데 이게 사실 말이 2인용이지 저랑 남편이랑 이걸로 한번 같이 잡았는데 제가 키가 158 정도고 남편이 키가 180 정도인데 둘이 가면 진짜 갈갈비에서 한 명 밖에서 붙여서야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정도의 크기고 만약에 저랑 같은 체구의 친구랑 갔으면은 같이 자도 무리가 없었을 만한 크기입니다. 저보다 크신 분들은 이거를 혼자서도 좀 깝깝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크기가 요 정도입니다. 이것도 제 탑박스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탑박스에 들어갈 정도의 모토캠핑에 적합한 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설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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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이거 그냥 혼자서 뚝딱뚝딱 하고 몇 분 안 걸려요. 진짜 뚝딱뚝딱 하고 철거도 쉽고 혼자 솔로 모토캠핑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텐트예요. 이거 텐트 무게가 또 2kg밖에 안 되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좁고 낮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관짝처럼 되거든요. 다 설치를 하면. 그래서 좀 낮아가지고 안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딱 누워서 잠만 자는 용도? 그래서 이 텐트는 감성 캠핑 이런 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저처럼 편한 거, 뭐 따뜻한 거 그냥 무조건 편하고 가볍고 설치가 쉬워야 된다는 거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세요. 데카트론 매장 가서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비 오는 날에도 이거 치고 잡았는데 방수도 진짜 잘 돼요. 방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데카트론 가성비에 빠져가지고 또 구매를 한 게 바로 침낭인데 요거예요. 제 침낭. 되게 작죠? 이거는 슬리핑백 트랙 500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영상 15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외관에 이렇게 기능이 써 있고 이거는 X라지 크기고 키가 20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무게가 1kg도 안 나가요. 740g이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44,000원으로 진짜 저렴해가지고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데카트론에서 매트도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게 작은 매트예요. 700 울트라 컴팩트 매트고 이것도 510g 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공기 입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자동 막 이렇게 펴놓으면 쫙 펼쳐지는 그런 건 아니고 입으로 주입해야 하는 건데 괜찮아요. 입으로 해도 꽤나 빨리 되고 쳐놓고 눕기에는 폭신함 정도나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조리도구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모두 다 캠핑고래라는 오프라인 샵에서 샀고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화로예요. 이게 화로예요, 여러분. 이거 노트북 파우치 아닙니다. 화로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 솔직히 그냥 딱 설치되어 있는 모습만 보고 이거 조립식인가 보다 근데 조립식이어도 되게 간편하겠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게 조립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파우치에 담겨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밑판이고 이게 화로 철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화로가 됩니다. 제 머리 옆에 댔을 때 이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 이번에 챙겨갔는데 솔직히 무게가 가볍진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편했어요. 일단 부피가 너무 작잖아요. 무게가 무거워도 부피가 너무 작으니까 화로 챙기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전 사실 캠핑 갈 때 막 요리를 거하게 해먹지 않고 그냥 고기 구워먹고 말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고기만 구워먹고 이러기에는 혼자서 이거 화로 진짜 좋아요. 이게 화로가 아마 크기별로 있고 이게 제일 작은 거였어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다닥 0.4초 초경량 접이식 화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도 괜찮았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얘를 얼마 주고 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싼 가격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접냐 하면 이 위에 그릴을 떼고 얘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정말. 진짜 여러분, 이 화로 진짜 완전 강추. 이거 최고, 최고. 세상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토캠핑 장비인데 이것도 캠핑고래에서 샀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뽑아 쓰는 수세미예요.
그 클렌징 티슈, 물티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장씩 뽑아 쓰는 건데 이거를 이 안에 그 세제가 다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캠핑 갈 때마다 그 세제랑 수세미 챙겨가는 게 너무 귀찮고 깜빡한 적도 많았는데 아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그냥 한 장 뽑아서 설거지하고 얘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되거든요. 강추. 이렇게 저의 별 볼 거 없는 캠리니의 모토 캠핑 장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전국 일주 꿀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3.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요 안경입니다. 짜잔, 요 안경인데 이거는 모테로스라는 라이딩 기어사에서 산 변색 고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노란색 렌즈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햇빛을 보면은 약간 까맣게 변해요. 완전 막 선글라스처럼 까맣게 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서 눈부심을 완화시켜줄 정도로는 괜찮거든요. 제가 얘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잃어버렸다가 전국일주 가기 전에 얘를 다시 살까 말까 그냥 선글라스 끼고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샀어요. 근데 정말 후회 없어요. 이거 안 샀으면 굉장히 길이 열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풀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 안경은 방풍 기능을 기대하고 산 건 아니고 낮에는 선글라스 기능, 밤에는 노란색 렌즈 때문에 시야 확보가 더 되는 그런 이득을 보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느 날 전국 일주 하다가 얘를 끼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얘를 그냥 가방에 넣고 풀페이스만 쓰고 달린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시려운 거죠. 왜 그러지? 왜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시렵지? 했더니 제가 이걸 안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안 꼈을 때는 몰랐는데 얘를 끼다 벗으니까 아 풀페이스도 바람이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제가 쓰고 있는 그린고 S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풀페이스도 바람이 조금 살짝씩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끼어서 이중으로 차단을 해주면은 바람이 정말 완전 차단이 되니까 눈이 진짜 세상 편해져요. 전국일주 할 땐 1시간, 2시간 타는 게 아니고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타니까 눈의 피로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 진짜 제가 완전 전국일주 꿀템.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국일주 꿀템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으로까지 말씀을 드렸던 BMW 방수팩입니다. 이건 제가 전국일주 당시 찍어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배낭처럼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안에 채우고 싶은 만큼 채우고 이거를 돌돌 말아서 그거를 채워서 잠그는 형식입니다. 젖은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스타필드 고양점 BMW 매장에서 산 건데 요 그냥 딱 봐도 어제 전국일주 나 데려가 나 데려가야 돼 너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방이 이건 진짜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전국일주 중에 제가 막 영상으로 이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떻고 이게 기능을 설명한 거거든요. 진짜 이거 방수가방 BMW 방수가방 최고입니다. 근데 아마 이 비슷한 가방이 아무튼 그 방수 가방 치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굳이 막 이렇게 비싼 거 안 사도 방수 기능만 되면 되는 거니까 방수 가방, 전국일주 할 때 방수 가방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액션캠이에요. 저는 물론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액션캠을 가지고 간 건데 달리다 보니까 진짜 너무 돌발 상황이 많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미리미리 조심한다고 해도 방지할 수 없는 게 교통사고긴 한데 그래도 차들은 불박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뭐가 없잖아요. 아무튼 블랙박스나 액션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달고 가셔야 돼요. 전국일주 때 진짜 억울함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전국일주 때. 그리고 제가 아까 전국일주 꿀템 3.5가지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0.5가지 마지막 0.5가지는 요거입니다. 그 샤오미 공기 충전기인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남편이 구비를 해둬서 전국일주에 챙겨가긴 했는데 제가 펑크 난 적이 없어가지고 얘를 사용을 안 했어요. 요런 게 있다. 그 전국일주 펑크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랑 지렁이 이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짠! 요렇게 저의 모토캠핑 장비 소개와 전국일주 꿀템 몇 가지 소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캠미니 플러스 발인이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처럼 캠핑, 모토캠핑이나 뭐 전국일주 오토바이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